맞아. 박건 보호자인데요. 박건! 아버지는요? 급한 환자 있어서 나가셨어. 타! 오늘 일 아버지한테 말할까 말까? 이런 데까지 들락거린 거 알면은 불같이 화내실 텐데. 말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집에 와서 지내기로 해. 네? 건이가 집에서 나간 다음에 내내 생각했다. 내가 학교에 간 것도, 그리고 방 바꿔주려고 그런 것도 내 딴엔 잘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건이한텐 그렇지 않았잖아. 그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외국 비행단이고 또 건이는 기숙사에 있었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한 일주일만 같이 지내보자. 어? 어떠니 내 조건이? 기숙사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나 팔어. 엄마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다. 응? 그러면 내보내주겠지. 아버지가 일 아시면은 당장 집에 들어앉을 텐데 어차피 집에 들어올 거면은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니? 찬성한 거다. 오케이. 아, 좋다. 헐, 진정 이렇게 같이 보낼 것 같다. 이 얼마나 좋으냐. 세 식구가 같이 앉아서 밥 먹으니. 건이가 나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집에 들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몰라요. 아,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 많이 먹어라. 아, 아주 맛있는데? 스퍼 갈 건데 건이 뭐 좋아하니? 오늘 저녁엔 너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아무거나 하세요. 아이고, 얘는 재미없게. 알았어,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해줄게. 같이 갈래? 나 기다릴게. 장 보는 데는 원래 남자하고 와야 되는 건데 니네 아버진 그런 면에서 너무 재미없어. 그냥 마시기만 하고. 건이 쫄면 좋아하니? 거기 동생분이 들고 있으니까 내려놓으세요. 동생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네? 우리 아들 잘생겼죠? 일부러 자랑할 것까지 없잖아요. 난 너처럼 비겁하게 숨기진 않아. 아버지하고 날 정식으로 결혼한 엄연한 부부야. 너는 내 아들이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사실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범하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는데. 너도 그럴 때 보면은 니네 아버지보다 더 노인네 같다? 삼겹살은 이렇게 고추장 양념하는게 맛있어. 그냥 구워도 맛있어요. 모르는 소리다. 여기다 버섯 넣고 그 양파 넣고 얼큰하게 볶으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데. 엄만 그냥 구워주셨어요. 아버지랑 전 그걸 좋아했고요. 그랬어? 그럼 나는 엄마가 다르니까 다른 것도 먹어봐. 야, 너는 좋겠다. 엄마가 둘이라 요리도 다양하게 먹어보고. 그리고 너 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집안일도 해보고 너 나중에 사랑받는 남편 되려면 이런 일도 해봐야 된다? 다 됐어요. 더 할 거 없죠? 응? 엄마하고 나하고 많이 다르지? 우리가 나 안 좋아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부산에는 가끔 가?
가기 힘들어요. 하긴 학교 때문에 그렇겠다. 아, 부산 얘기하니까 받아보고 싶다.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바다 보러 가고 싶지 않니? 학교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타! 데려다 줄게. 음악 틀어줄까? 학교 가는 길 이쪽 아니에요. 알아. 하루 땡땡이 쳐. 하루 제끼자고. 예? 바다 보러 가는 거 꿈이랬지? 저 학교에서 징계 먹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갑자기 왜 모범생 같은 소리니? 이렇게 무작정 학교 빠지면 어떡해요. 자라놓고 딴소리야. 야, 하루 거스켰다고 잘리겠어? 모범생인 척 하지마. 너 모범생 아닌 거 다 알아. 난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드는데. 바다 얼마만이니. 아버지랑은 이런 대화도 재미 하나도 없었어. 아저씨 취향이라 다리 깔고 앉아서 술부터 시키거든. 너 여자친구 있어? 노랑장미 선물해봐. 난 저 꽃 참 좋지라. 여자친구 이쁘니? 그냥... 키스해봤어? 네? 뭘 그래, 요즘은 다 해본다면서. 너 못해봤구나? 보기보다 순진하네. 우리 내기할래?